여기 또 심연섭 맹구가 나왔는데요. 이창훈 맹구의 뒤지지 않는 기술을 선보일 텐데요. 이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신맹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슈퍼맨 버전의 슈퍼맨 버전의 저요저요가 인상 깊었죠. 그렇습니다. 정적이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는 슈퍼맨 맹구. 바로 돌아눕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 슈퍼맨에 대항하는 또 다른 무기들 분명히 이 맹구 쪽에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온 건 이창원 맹구가 아니에요. 제 몸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저 자신도 몰라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오나요? 오나요? 이건가요? 드디어 왔어요! 아, 배트맨! 배트맨 나왔습니다! 배트맨! 이 손동작 디테일, 아 이것만으로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손을 뒤집어서 재빠르게 녹여내는 이 기술, 이맹과 필살기죠. 엄청납니다, 배트맨. 배트맨. 배트맨 흉내를 전 국민이 따라했었거든요. 많은 연예인들 네. 따라했었죠. 아, 봉숭아학당 친구들도. 당시에는 이게 안 되는 친구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 따라했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넌 왜 그래? 나는 봐 이게 안 돼. 이게 그게 살이 쪄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안 되는 거야? 남들 다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 되는 사람 많구만. 이거. 두 분은 약간 이제 세수하는 느낌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창훈 맹구 기술이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신맹구가 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여름이 되면 댄스뮤직 중에서 바다로 가자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왜 이런 노래 나오는 줄 아나? 왜? 바다로 가자. 아, 당시 그 조폭 영화 때문에 조폭에 대한 그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꼬집는 풍자 아주 시원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뭐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공짜를 좋아하면 왜 머리가 벗겨지는 줄 아나? 왜? 바지가 벗겨지면 이상하잖아! 이거 웬일입니까? 풍자만큼 시원해요! 이거 제가 지금 못 본 걸 봤어요! 풍자만큼 시원합니다! KBS